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천 강변에 위치한 중동 수성 프로지오 리버샌드입니다. 수성구 중동 556번지 1원의 지하 2층과 지상 29층은 10개동, 총 714세대입니다. 33평과 34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천 강변을 품은 프로지오입니다. 24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가에 마이너스 P 8천짜리 매물 물건입니다. 현재 프로지오 리버센터의 최고의 마이너스 P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다수 매매와 전세 월세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지오 리버센터 최고의 마이너스 8천만 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성구 중동 대단지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시 새롭게 변하는 지역이죠. 강변을 따라 더 수성 오클레이 수성뷰 웰 리버파크 2월달에 입주합니다.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터 지금 본권이죠. 수성 센트로 화성파크 드림, 맞은편에 봉독동에 봉독 2차 화성파크 드림도 있습니다. 히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이천동에는 대봉교역 금호올림 에블리버, 또 그리고 위쪽에 대봉교역 태양 아너스가 3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들었습니다. 자, 수성 프로지오 리버센터 인근에 전부 입주를 하며 엄청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세대수 714대, 총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층 최고층은 12층, 29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3년 3월 예정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020대, 세대당 1.42대입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난방은 계면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A형, 34B형, 34C형, D형, 44A형, 44B형, 44C형, 44D형으로 8개 타입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34평과 44평입니다. 자, 분양가입니다. 자, 33평 A 타입은 6억 4,900만 원, B 타입은 6억 4,900만 원, C 타입 6억 5,500만 원, D 타입 6억 5,500만 원. 44평 A 타입 8억 6천만 원, 44평 B 타입 8억 4,500만 원, C 타입 8억 4,500만 원, D 타입 8억 4,500만 원입니다. 층수, 동호수에 따라 분양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물건 정보입니다. 108동 10층 인기 있는 앞동입니다. 분양가 6억 5천만 원, 마이너스 P 무려 8천만 원입니다. 확장비 옵션 별도입니다. 공급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은 113제곱미터, 전용은 84.99제곱미터입니다. 점유율은 75%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020대, 세대당 1.42대, 해당층 10층이고 최고층 29층입니다. 방수 욕실수 3개 2개입니다. 방향은 남동향 거실 기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계면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24년 3월 30일이 협의 가능합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터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입지입니다. 수성구와 남구인 경계인 신천대로가 바로 옆이니 위치 좋은 것은 두말할 것 없겠지요. 인근에 중동 희망지구가 22년 3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축 910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자아입니다. 중동 희망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GS 건설이며 11개동 910세대입니다. 중대형 평수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한금역이 조금 멀긴 하지만 순환선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올 예정이며 현 신천대로와 동로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빠르며 앞산 순환도로와 동대구역, 동대구 복합산승센터 등 접근이 쉬운 쾌속곳 교통만입니다. 학군으로는 수성초 배정이나 조금 좀 먼 게 단점이 있으나 대구 도서관, 범어 학원과 인접하며 홈플러스, 롯데슈퍼, 수성구 보건소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성못 유원지, 앞산공원, 신천, 강변공원을 누리는 힐링단지로 신천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대백플라자는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중구에 접한 입지 장점 때문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화쇼핑, 동속로 및 반월당 상권도 누리기 좋습니다. 여기에다 최고의 상권이 동속로와 반월당까지 진입도 수월합니다. 대구 중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경북여고 사대부고도 등도 가깝습니다. 삶의 집을 보장하는 자연환경도 신천변의 수세권입니다. 신천을 따라 잘 정비된 신천둔지의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이용도 용이하고 김강석 거리 일대의 밀집한 카페, 음식점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25년도까지 신천의 생태복원과 함께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는 신천개발 프로젝트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자, 대구의 부동산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정보 공유합니다. 대구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구 입주 분양권 전문 부동산, 대구 부동산 물건들을 공유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과 열정의 차이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매물 가격 최저, 최고, 최상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